안녕하세요. 엑소옥티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오사카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오사카 이 간사이 지역에서 계속 지금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이 간사이 지역이 최근에 이렇게 지진이 많이 나는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마모토에서의 지진이 최근에 군발 지진이 이 중앙 구조선 단층을 따라서 시코쿠를 치면서 지금 이 간사이 지역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매우 지금 불안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마모토의 지진이 시코쿠를 지나서 간사이 지역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간사이 지역의 지진들을 돌이켜보면은 과거에 4월 13일 날 기이 수도에서 2.7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4월 13일 날 역시 와카야마에서 와카야마현 남부에서 지진이 있었죠. 그다음에 4월 13일 또 와카야마현에서 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교토에서 교토 남부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이 수도에서 5월 6일 날 지진이 있었죠. 네, 또 기이 수도에서 5월 6일 날또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카야마현 이번엔 북부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 8분경에 오사카 북부에서 지금 3.7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지진은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구마모토의 이 군발 지진이 지금 간사이 지역까지 이미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간사이 지역을 치고 올라와서 더 올라와서 이 교토 지역으로 더 올라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시조가와 야마나시 그리고 이 후지산 그리고 이 이즈반도까지 치게 되면서 이 교토 일본의 수도를 수도 직하 지진까지 발생될 수 있는 정말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또한 일본의 주부 지방에서 계속 지금 지진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주부 지방에서도 계속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뭐 나가노라든지 뭐 후쿠이 기후 계속 지금 지진이 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그 함께 지진이 연동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만약에 제 생각에 맞이 중앙 구조 이 구마모토의 지진이 올라오면서 지금 시코쿠와 에이메현을 치면서 지금 올라오면서 단층을 건들면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간사이라든지 이 기이수도라든지 와카야마 오사카를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주부지방까지 치고 있는 경우라면은 그래서 최근에 이 이즈제도 이 니이즈마라든지 코우즈시마 화산섬 그다음에 이 오오시마 화산섬의 지진이 지금 나고 있는 군발 지진이 나고 있는 것이라면은 이것은 이 후지산에서 결국은 계속 치고 치고 오다가 큰 대폭발을 후지산에서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지산 대폭발과 함께 수도 직하 지진이 크게 폭발하면서 일본이 침몰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우리는 상정을 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오사카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오사카에 계시는 지금 일본인 분들은 과거 2018년도에도 오사카에 큰 지진이 있었지만 그 당시의 지진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의 정말 대지진이 오사카 이 교토 오사카 와카야마 특히 오사카에서 큰 지진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본 기상청의 기상 뉴스를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피셜한 인포메이션을 계속해서 받아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기상청에서 어떠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또한 물론 가능하시다면은 참조만 저랑 저와 같은 이런 유튜브 방송들은 참조만 하십시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되 중요한 것은 일본의 오피셜한 인포메이션 기상 지진 관련된 인포메이션들을 계속해서 받아보셔야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